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크로우즈 네스트. 이 음식점에는 압도적인 크기로 손님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피자가 있습니다. 바로 28인치 피자입니다. 비교적 커다란 크기의 대형마트 피자가 18인치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레스토랑의 피자의 상당한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색다른 피자는 국내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대형 피자에 익숙한 외국인 손님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8인치 피자 종류는 미트러버라는 피자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랑 버섯만 올라간 피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올라가고 토마토 소스 베이스에 고기랑 버섯만 올라간 피자고요. 하나의 이슈도 되면서 신기하면서 이렇게 이슈거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오셔갖고 이제 큰 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도 이제 재미를 찾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서울 화곡동에서는 뽕잎으로 만든 피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반 피자 전문점들이 밀가루를 이용해 피자 도우를 만드는 것에 비해 이곳은 쌀과 뽕잎을 섞어 만든 반죽을 이용합니다. 뽕잎에는 철분과 칼슘,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자 전문점은 건강한 피자를 앞세워 피자 업계의 틈새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참살이죠. 참살에서 가장 건강에 좋고 몸에 좋은 그 재료가 뽕입니다. 그 뽕에 따른 그 뽕의 잎, 그 뽕의 열매인 오디 이걸 해가지고 좀 자연 친화적인 즉 우리가 피자가 외국에 수입된 게 아니고 국민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 지향 어떤 그런 차원에서 뽕잎을 선택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한 피자도 인기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에서는 피자 위에 스테이크를 토핑해 손님들께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스테이크를 먹기 좋을 정도의 크기로 잘라 피자 위에 올리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테이크 피자는 이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아이템과 전략으로 피자 업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색 피자. 외식 전문가들은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색 피자 메뉴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FTN 정세원입니다.